네, 안녕하세요. 천지구 방울 대신입니다. 저는 실장님 모시고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100% 리얼입니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실장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누구한테 픽을 받거나 누가 저한테 알려준 게 없습니다. 100% 리얼이니까 댓글에도 보면은 집어쳐라,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0% 아닙니다. 그날 직접 와서 그 자리에서 알려준 시계 생일하고 이름 성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로 점사를 봐드리는 거니까 의심이 가신다면 전화 주세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인물 컨텐츠 준비했고요. 네. 바로 정보 제공합니다. 네. 이 남자분이 초년에는 좀 고생을 좀 했어. 이 고생을 하는데 끝이 우리가 얘기한 중년에 들어와서 네. 꽃이 만개하는 그 사주거든요. 네.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지금에 봤을 때 지금에 와서 내년서부터 그러니까 올 내년 내후년서부터는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대성을 하고 그리고 아니 장사를 한다 그러면 매장을 더 옮긴다든지 아니면 더 넓힌다든지 그리고 다른 쪽에 봤을 때는 내 이름을 날리는 사주란 말이야. 지금의 사주는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거든요. 다른 사주에 비해 불쌍한 사주가 아니야. 괜찮은 사주야.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동안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날린다든지 뭐 방송을 탄다 그러면 확 내 이름을 석자를 확 날린다든지 그런 사주거든. 이 사주로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결혼을 했나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으면은 자녀는 하나에서 둘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 결혼 안 했다 그러면 40이 넘어가야 돼. 이런 사주는 그래야 괜찮다고 해요. 일찍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사주야. 이 사주는 이런 사주는 좀 늦게 해야 돼. 이분은 그래도 내 목소리 아니면 내 음성을 널리 알리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 사주로 이렇게 보면은 방송이 나온 사주야. 방송이 나온 사주고 이름을 널린 사주. 솔직히 직업까지는 솔직히 난 못 맞히겠다. 솔직하게. 직업을 어떻게 맞춰? 직업이 그러니까 이름을 날리는 사주인데 그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방송이나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 사업을 했으면 벌써 대성할 사주고 얘를 장사를 한다 그러면 뭐 매장을 몇 개씩 갖고 있거나 그런 사주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 같은 일을 예를 들어서 무당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사주야. 근데 신가벌이 좀 있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름 석자는 그냥 묻히는 사주가 아니고 널리 퍼지는 사주란 말이야. 내가 궁금하네. 누구야? 이분은요? 가수. 가수 맨날 가수야? 안성훈 씨라고. 안성훈 씨 또 누구야? 그 안신. 미스터 트롯2 아시죠? 거기서 우승하신 분이야. 아 그래? 네, 엄청나신 분이야. 그래? 좀 앞으로 했던 행보도 한번.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수가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년보다는 중년 사주가 이제 올해 35이잖아. 올해 35이기 때문에 45세 앞으로 10년은 괜찮다. 10년 동안은 훤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그 정확한 거는 우리가 점을 보지만 이 100% 점사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음력을 알아야 되는데 양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100%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접은 할 수 있다. 그래도 기운은 좋다. 괜찮다.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네? 안성훈 씨가 네? 그래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이미지도 되게 훈훈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미혼 이상형과 미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미래에 우리가 배우자가 아무리 점사가 배우자가 누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사주를 갖고 와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헤어지는지, 그 궁합을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미래 지향적으로 이 사람을 누구의, 반려자가 좋은지는 얘기하기 좀 그래.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괜찮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점을 보잖아요. 점을 보면 이게 사주를 갖고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솔직하게 그렇잖아. 짜고 하는 것뿐이 안 돼.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사주를 갖고 와서 이런 사주입니다 하면 우리가 딱 풀어줄 수 있지만 이렇게 딱 던져놓고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하게 100%가 어딨어.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근접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치. 우리가 리얼로, 이거는 100% 리얼로 촬영을 하는 건데, 딱 던져놓고, 누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이야? 그건 알 수가 없어. 아무 신이 그런 게 가르쳐 준 게 어딨어. 그렇지만 사주를 갖고 오면 이 사람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기운은 10년 동안 괜찮아. 45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분은 그냥 한 계단 올라가야 돼.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다. 좋은 기운이니까 미스터트롯 우승자야? 네. 대단하네. 괜찮네. 네.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가수 안성훈 씨 컨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